안녕하세요. 공부실 모든 것 리페어맨입니다. 오늘 영상은 양산기공 에어다이그라인더 DG38L 모델입니다. 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. 테스트를 해볼게요. 아예 안되네요. 모델과 L모델은 지금 이 L몸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. 손님께서 구매하시고 처음 수리를 맡기신 것 같아요. 지금 안쪽이 다 말라인 상태에서 작동하면 이 블레이드까지 나가고 실린더도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녹이 끼어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사용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교체하고 베어링도 지금 교체해야 됩니다. 베어링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실린더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겠습니다. 그리고 블레이드 교체. 로프타를 뒷판과 베어링을 조립합니다. 손으로 돌렸을 때 회전이 잘 돼야 되고요. 이제 블레이드 조립. 그럼 실린더를 장착해 주시고 와샤 조립, 베어링을 조립, 그리고 키를 넣어주시고 눈너트 부싱, 부싱과 콜렉터 조립, 그 다음에 조아주세요. 손만 쳐주신 다음에 불안지 확인하고 도출 외부 와셔를 조립하고 케이스 조립, 또 잘돌아는지 조립만 확인한 다음에 밸브문체 조립. 한번 쳐주신 다음에 돌아는지 확인하고 오일을 넣고 한번 쭉쭉쭉 누른 다음에 커플을 장착해서 테스트. 이렇게 수리가 완료됐습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